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놀랬던 게 아니 여기가 뭐 노동을 하고 북한처럼 고로 다니는 나라가 아닌데 신발을 왜 이렇게 질 좋게 만들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왜 그러지 도대체 차라리 토저나격에 하면 그거 구실 잡아서 또 사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 둘 셋 우리 이렇게 뭘 지었니? 모르겠어 갑자기 이게 아이폰은 좀 다르구나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인아입니다 항상 안 맞아 다시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아입니다 네 뭐가 합이 시작할 때마다 안 맞는데 뭐가 좀 문제인지 좀 잘 연습 좀 해봐야겠네요 네 오늘 또 저번 시간에 우리 은하 언니가 또 한번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때 또 치약 칫솔에 대한 얘기를 너무 오늘 또 실감나게 잘 해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에 이어서 2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또 뭐 하려고요? 아 정말 또 실생활적인 걸 얘기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공감도 해주시고 정말 아 그렇구나 또 많이 좀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신발을 신어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그치. 네. 정말 그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제가 그 하나원에서 나올 때 타이어가 신발보다 싼 곳 이렇게 그 타이어 매장에 신발보다 타이어가 싼 곳 그러니까 제일 싸다는 거야 자기네 타이어가 그래서 야 저건 완전 후라이다 어떻게 자네 언니 타이어가 엄청 귀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니 타이어가 언니네 또 아빠가 운전수기도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타이어 없어서 노는 자동차들도 있거든요 그쵸. 근데 타이어가 신발보다 싸대 저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야 알게 됐죠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언니? 그쵸. 네 언니는 이제 한국에 와서 신발 신어보고 좀 놀란 거 없어요? 신발 신어보고 놀랐죠 왜냐면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 신발을 왜 신느냐 하면요 정말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여름에는 뭐 산타 같은 거 주로 신고 산타 샌들 샌들? 산타가 일본 말인가? 언니는 산타라고 그랬어요? 언니는 산타 아 평안도는 산타로 산타로 산타로를 신고 여름에는 다녔어요 근데 막 뭐 한국처럼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여름에는 그냥 산타 하나 겨울에는 운동화 하나 그냥 1년 뭐 사계절인데 신발은 두 개 가지고 1년을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산타로 신으면 그래도 돈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산타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그냥 편리화 신고 나는 애들도 있어요 편리화도 신었지 겨울이면 뭐 편리화 신는데 거기에 뭐 중국 손님이 나오면 가끔 중국에 있는 털 운동화 같은 거 갖고 나와서 신고 했었는데 대체로 북한에서는 신발이 그냥 정말 내 발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였지 그렇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러니까 신발이 신발이 아니고 그냥 패션인 거야 사실은 맞아요 아니 내가 오늘의 무슨 옷을 입냐에 따라서 그날 내가 신는 신발이 달라져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밖에 나가서 우리 뭐 여기 부천에서 사는데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고로 가지 않아 자동차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잖아 신발이 고생할 일이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신발이 패션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집 저 뭐야 신발장을 열어봐라 신발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작 신고 나가려면 뭐 없지? 없어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했다 왜 신발이 이렇게 많을까 버리지 못하는 거야 왜 버리지 못하는 줄 알아? 왜요? 아니 이놈의 신발은 정말 들이신고 내신고 하는데 구멍이 나지 않아 많아요 그렇다고 새거 버리면 마음이 너무 미안하고 또 북한에 있을 때 생각도 하게 되고 아니 정말 신은 지 1, 2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수건으로 한 번만 닦으면 새 신발 같대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놀랬던 게 아니 여기가 뭐 노동을 하고 북한처럼 고로 다니는 나라가 아닌데 신발을 왜 이렇게 질 좋게 만들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니까 왜 그러지 도대체 차라리 토저나격에 하면 그거 구실 잡아서 또 사고 그러면 좋은데 신발이 너무 질이 좋아서 야 정말 중국에서 나오는 그 샌들 질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한번 그거 신고 어디 뭐 이렇게 막 북한은 또 이런 동원들이 많으니까 그럼 갔다 오면 그거 다 뜯어져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막 질질 끌고 오고 막 그랬는데 그치. 우리나라는 너무 신발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그 북한에서 말하는 편리화 같은 거 신잖아요 북한은 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편리화 같은 거 한 번 신고 한 3개월 정도 나잖아요. 아래 창이 다 뚫려. 그 사이로 비 다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빗물이 다 들어오고. 들어오고. 가끔은 여기 그 진흙탕 있잖아요. 진흙탕까지 들어와가지고 정말 집에 가서 새 신발 사달라고 하면 엄마는 뭔 소리 하냐. 엄마 근데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애기들 신발이 왜 그렇게 이쁜 게 많아요. 우리 조카 신발도 이렇게 언니랑 같이 나가보잖아요. 핑크색, 노란색, 몬색 해가지고 막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들 캐릭터 엘사, 뭐 안나 뭐 저는 보면서 정말 야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걸 북한의 아이들은 모르고 그런 걸 하나도 경험도 못 해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생을 해봐서 신발이 또 귀하다는 걸 아는 것 같아. 나는 중국에 있을 때 신발 때문에 또 한번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 왜요? 우리가 이제 그 중국에 들어왔다가 본의 아니게 주인 집에서 쫓겨났어. 쫓겨나면서 이제 무작정 산에 올라갔는데 쫓겨날 때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우리를 밀어서 내보내니까 당시 겨울이었는데 신발을 못 챙기고 나온 거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나 어리고 하니까 이렇게 업어주셨는데 발이 시리니까 우리 아빠가 업고 아빠 그 옷 주머니 안에 넣고 산에 올라오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산에서 1년 넘게 신발이 없이 그냥 맨발로 그 산을 돌아다녔던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우리가 살던 그 막에서 한참 내려가면 쓰레기 더미가 있었거든. 근데 거기 자주 가서 우리 언니랑 나랑 쓰레기를 뒤지곤 했었어. 근데 그날 딱 갔는데 거기에 신발 너무 예쁜 게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 여자애들, 제 또래 여자애들이 그때 제가 12살이었는데 그 또래 여자애들이 신다가 버린 건가 봐.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근데 나는 거기서 신발을 얻으니까 이게 무슨 횡재야 싶어가지고 그거를 신고 엄마 아빠한테 와서 자랑을 했지. 나도 신발이 생겼다고. 근데 그때 당시가 7, 8월 더위가 정말 질질 끓는 그런 달이었어. 근데 내가 털 신발을 신고 막 털 신발을? 털 신발이었어. 나한테도 신발이 생겼다고 이러니까 우리 엄마 이러는 거야. 북한 사투리로 야 구데기 쓸겠다 당장 벗어라 이러시는 거야. 발이 있겠다 안에서. 있지. 그러니까 나는 그때 그냥 생각 없이 만약 신발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마음이 아프셨던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언니는 그러면 신발이 좀 많겠네요. 그래서 나는 내가 이만감에서도 초창 시기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나는 밖에 나가서 신발을 보잖아. 무작정 산다. 그래서 신발이 진짜 많아요. 네. 옷보다 나는 신발이 더 많아. 그러니까 그때 충족시키지 못했던 그런 거를 한국에 와서 내가 좀 이렇게 생겼나 봐. 성인이 돼서도 막 하는 거죠. 신발을 보면 막 사고 싶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갔어 봐. 신발을 그렇게 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나? 아니요. 아니요. 저는 한국에서 또 놀랐던 게 이 굽이 10cm가 넘는 게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저는 아가씨들은 그런 걸 신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선물을 받았는데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구두 신은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야 이걸 신고 걷는다고? 저는 사실 지금도 10cm짜리 이렇게 뾰족하게 된 건 절대 못 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신발들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가 너무 불쌍하게 살았구나. 아니 그래가지고 근데 전 또 놀란 게 어떤 그 백화점을 간 거예요. 신발 하나가 200만 원. 네. 200만 원짜리 신발 있어? 네. 그런 신발이 있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그 공주 같은 신발을 못 신어본 게 막 너무 맞아. 환히 맺혀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신발이 언니 온통 다 보석이 막 세상에. 어디야 가서 좀 사자. 프라다더라고. 아, 명품 보석, 보라색 보석부터 해갖고 쫙 박혀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어머, 예쁘다. 근데 언니, 어떻게 뭐 털어서 샀다고 하죠? 못 신을 것 같더라고. 아까워서. 그 보석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 근데 명품은 또 수선해 주지 않을까? 글쎄, 그렇다고. 그리고 보석이 떨어지지 않는데, 판매자는. 안 떨어지냐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빨간, 새빨간 강렬한 구두가 막 촉이 이따만한데. 엄마 이건 허신형일까? 정말 패션을
사람을 위한 것일까?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스타일들도 있더라고요. 언니는 좀 스타일 보고 놀란 구도 없어요? 아, 나는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 한때 그 막 별에서 온 구대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죠. 전지현 나오게. 근데 거기서 전지현이 신었던 그 보석 박힌 구두가 어떻게 박혔어? 근데?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구매를 했었대. 아, 어디만 보석이 박혔는데? 그 전체 다 보석이 달렸어, 그것도. 그건 또 어디 거야? 근데 힐도 그것도 굉장히 높더라고. 나 브랜드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지현이 신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거겠지만. 사람들이 샀겠지. 근데 정말 여자가 딱 봤을 때 신고 싶다라는 그런 구두야. 특별한 자리 갈 때. 아니 그냥 이거는 집에 있어도 그냥 소장하고 싶은 그런 구두야. 근데 신기한 게 아니 북한에 있을 때는 유행이라는 게 없었고요. 뭐 드라마 속에 뭐 배우가 신고 나온다고 해도 모르지. 사람들이 막 야 저 구두나 드라마 주인공이 신던 거 되면 나도 사야지 이런 문화가 없었거든요. 없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유행하는 신발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막 어떤 배우가 이런 신발 신었다더라 해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사고 막 또 예매까지 하고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있다대. 뭐 정말 뭐 이게 한정판으로 만든 구두다 이러면 있대요. 새벽부터 가서 또 줄을 서는 거야. 있어요. 줄을 서야지 그 매장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대. 이야, 그것도 언니 아무나 못 산대. 이미 그 매장에서 많이 구매를 했던 VIP 고객 한 대만 그런 리미티드는 판매를 한대요. 참.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정말 무에서 유를 여기 와서 다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